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싱가포르 컨테이너 해운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최대 25억 달러에 달하는 네오파나막스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15척을 발주하는데 국내 조선 3사가 선박 건조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원은 13,000TEU급 신조선 10척에 대한 견적과 추가 5척 선박에 대한 옵션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이 발주에 나선다면 2018년 출범 이후 회사의 첫 신조 계약이 됩니다. 원은 극동 조선소에 접근하여 주문받을 수 있는 곳을 물색했으며 최종 발주 조선사 후보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일본의 니혼조선소와 중국 후동중화조선, 강남조선소, 다렌조선공업, 양쯔장조선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이번 신조선은 액화천연가스 이중연료 공급뿐만 아니라 아모니아 선박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고 있으며 LNG 연료 선박으로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의 발주 소식이 들리자 각 조선소들의 불꽃 튀는 수주 영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수주나 전세 계약으로 이미 선박을 조달했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슬롯 확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조선소들이 2024년까지 건조 슬롯이 꽉 차 있다 보니 원이 지금 당장 신조선을 발주를 한다고 해도 선박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조선소들의 수주 여부는 가격 경쟁력에서 좌우가 됩니다. 현재 후보 물망에 오른 중국 조선소들의 경우는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에 대해 척당 1억 7,300만 달러의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 조선소는 1억 8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조선소의 척당 가격 차이는 83억 원이며 옵션 주문까지 총 15척을 발주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성과 차이는 약 1245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한국 조선소의 성과 차이가 적지 않다 보니 가격이냐 품질이냐 시간이 지나면서 선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가와 규모의 중국 조선, 기술과 품질의 한국 조선, 2021년 하반기 3조 원 규모의 치열한 수주 싸움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